쉬운 노래 추천 몇 곡 해주신다면 뭐 있어요? 저는 걸 레슨을 하고 있는 걸 디렉터 비비안 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셔서 저 음치예요. 음치라서 왔어요 했는데 음치가 아니라 호흡이 잘못됐다거나 소리 쓰는 거 위치를 모른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지 음정을 맞추고 간격을 맞추는 건 잘 하시거든.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음정이 안 좋은데 박치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약간 이제 객관적으로 보시는 거는 조금 어려우신 것 같은데 가장 뭐 그래도 자가진단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내 노래를 녹음을 해보는 거가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들어보면 제 3자 입장에서 이걸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보면 이제 못 들어주겠다 하면 이제 레슨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즐겁게 노래방을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초보라고 해도 음정이나 이런 것들이 좋으신 분들은 진짜 기초적인 부분만 다듬으면 되는 부분이라서 3개월 정도라도 한 곡을 마스터하기까지는 그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음정도 불안하시다 이러면은 이제 조금 더 긴 싸움이 되겠죠. 아니면 진짜 취미인데 노래를 그냥 자기 만족으로 너무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1년, 2년도 하세요. 10대부터 4, 50대 분들까지도 오셔서 레슨을 받으시는데 직장인도 계시고 대학생, 휴학생, 고등학생, 입시 준비, 필라테스 강사, 영어 강사 제가 뵀던 분들은 되게 다양했던 것 같아요. 모델 준비하시는 분도 있었고 래퍼도 있고 뭐 기본적인 호흡과 발성과 발음에 대한 이제 이해에 대한 개념을 일단 잡아드리고 개념적인 부분을 잡고 그리고 좋아하는 곡, 하고 싶은 곡, 해내고 싶은 곡을 제가 미리 봤습니다. 곡으로 선정을 해서 괜찮은 곡이 있다 하면 그걸로 이제 같이 카피를 해요. 그래서 호흡 언제 쉴 건지, 발음을 어떻게 할 건지, 소리는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마디별로 끊어가지고 잡은 다음에 쭉 불러보고 그리고 레코딩해서 들어보고 그리고 2절까지 완창해서 해보고 네, 그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작! You don't know pain When you hold me You kiss me slowly It's the sweetest day 잘하기 위한 세 가지 포인트는 진짜 팍! 이렇게 소리를 세게 내는 게 아니라 되게 말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호흡 압력 쓰는 거를 잘 해줘야 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이거를 그냥 네가 없이 웃... 이게 아니고 이렇게 탁 집어줘야 되는 부분에서는 살짝 그런 이 밀어주는 이 포인트들을 잘 잡아주시면 네가 없이 웃을 수 이렇게 요런 예, 막가를 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뭐 세 번째는 믹스 보이스라고 하는데 보컬 용어로는 저음에서 고음까지 연결하는 이 유연한 연습들이 조금 더 되면 훨씬 더 저음이랑 고음을 유연하게 풍부하게 불러내면 멋있게 잘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애국가 애국가 아야 장난이고요. 보통 태연 만약에 여러분들은 진원 고칠게 이런 곡들 처음에 왜냐면 톤을 잡아야 되니까 발라드가 접근하기가 좋은 것 같고 너무 고음 말고 중저음에서 그래도 이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곡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슨 날이 아니더라도 카톡으로 노래방을 가서 혼자 코너를 가서 노래를 부르시는 걸 녹음을 해서 보내주시면 피드백을 해드리거든요. 지금 이 소리는 아니다. 이 소리는 여기 잘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아까 했던 게 잘못된 거구나 라는 거를
평소 연습하실 때도 하실 수 있으니까 다듬으실 수 있을 것 같고, 톡으로 이제 계속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저도 이제 모르겠다는 거는 직접 녹음을 해서 피드백을 드리니까 계속 그렇게 소통을 잘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원래 학원에서 입시반으로 배우고 있었는데도 몇 달째 제자리 걸음에 제대로 봐주지 않아서 입시 직전에 딱 한 달만 같이 배워보자고 하고 쌤한테 왔던 건데 정말 너무너무 잘 가르쳐 주시고 입시도 학원보다 훨씬 더 신경 써주셔요. 답답했던 발성 문제도 첫 수업 만에 바로 짚어주시고 세 번, 네 번 수업 만에 훨씬 좋아졌어요. 늘 한 시간 가득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못해도 격려해 주시고 고민이나 모르는 거 있을 때마다 귀찮으실 수도 있을 텐데 늘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정말 최고의 스승님입니다. 쌤을 좀만 일찍 만났으면 정말 좋은 학교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여러분도 하루빨리 갓비안 김 선생님을 만나러 오세요. 사실 저만 알고 싶답니다 라고 써주신 네, 친구가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거의 지금 뭐 다 6개월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내가 어떤 스타일을 잘 하는지 어울리는지를 많이 찾은 것 같고 자신감도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뿌듯한 학생입니다. 보컬 레슨 돌고 돌아 정착한 후기 남깁니다. 진짜 너무 이해 쏙쏙 되게 설명해 주시고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기본기도 잘 잡아 주시는데 창청음도 해보고 마이크도 써보고 내가 노래한 거 녹음으로 들어볼 수도 있었고 솔직히 제가 했던 다른 개인 레슨들하고 진짜 비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웬만한 비싼 학원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비비안 쌤 적게 일하시고 돈 많이 버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일반 직장인이시고요.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이제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으로 이제 같이 해보고 싶기도 할 만큼 실력이 많이 향상된 분입니다. 쌤과의 한 시간을 위해 왕복 약 5시간의 거리가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이면 모두가 아실까요? 되게 드라마틱하게 남겨주셨는데 레슨 2회만 들었는데도 음악을 잘 모르는 제가 느끼기에도 변화가 생겼답니다. 선생님께서 거의 마술사예요. 문제점 다 파악해서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어떤 연습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친절히 다 알려주십니다. 절대 추상적인 방법이 아닌 실질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게 알려주셔서 레슨 끝난 후 혼자 연습할 때도 마치 레슨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 정도로 방향성을 잘 잡아주신답니다. 카톡으로 질문을 던지면 직접 녹음한 음성이 날라오는 매직, 심지어 엔젤이세요. 네, 없던 희망도 모아 전해주시는 선생님, 정말 선생님의 제자가 된 것이 천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복받아 가세요.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닌데 홍보하는 건 아닌데 네, 이렇게 또 남겨주셨는데 멀리서 이분 오시는 분이어가지고 왔을 때 딱 한 시간 알차게 진짜 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주변에서 원래 실력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구경을 막 놀라서 보고 있을 정도로 잘하는 게 느껴져서 본인도 너무 신기하다고 하면서 되게 열심히 또 잘 따라와주는 학생입니다. 일단 저랑 이제 같이 또 이렇게 레슨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저도 좋고 또 이제 이게 또 케미도 잘 맞아야 잘 할 수 있는 건데 저도 긍정적인 또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서 매번 할 때마다 좋은 또 시간을 같이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자신감을 많이 갖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거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